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디프런 셋업 스튜디오에서 연락드립니다. 연락이 아니라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야죠. 백그라운드 우리 제니가 평풍이 좀 촌스럽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트라이 하는데 이게 좋으시면 좀 연락 주세요. 아마 사운드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사운드 그거를 샀기 때문에 사운드는 다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모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퍼부어주고 은사를 막 기름 부어주는 오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그죠? 이제는 그첫 번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적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목조목 들어가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가목이 곧 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위하여 심히 기이 여기고 놀라니라. 아멘. 와우, 이 기적. 우리 기적을 오늘 체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 베드로가 올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손을 잡아 성령님이 패라클리토 사신 건데 이 기적을 느끼면서 읽으면서 와, 저는 제가 미국에 48년 살고 동양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줄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백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동양적 사상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에 대한 감이 안 와요. 필이 안 와. 필이. 왜? 이 사람들은 뭐 문화적 컬처럴리 그러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 제가 73년도 미국을 딱 왔어요. 12살 때까지는 영중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영중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고 이제 다음 졸업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1973년 11월 1일 탁 왔어. 오자마자 저는 중학교를 딱 갔네요. 그래서 ESL, English for Second Language라는 데인데 너무나 제가 제 어린 눈에 보이게 막 천사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백인 할머니죠. 그러니까 나이든 백인 할머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석환, 쑥환, 쑥환. 그때 제 영어 이름 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쑥환 맨날 석환은 석환이라고 죽어도 발음을 못해. 쑥환, 쑥환. 그래서 아이씨, 쑥환이야, 석환인데 속으로 그랬지만 쑥환. 너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왜내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혼이 난 거예요. 에? 이게 웬, 에? 덕이 같은 소리.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 문화적인 컨텍스트에 이거 완전 덕이 소리죠. 에? 아니, 왜 덕이 같은 소리를 할까? 이 아줌마가. 얼굴이 예쁘장해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미국, 서구, 유럽, 미국 문화는 서로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바라봐.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라고. 근데 바로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만약 제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야, 반장, 석환아, 일로 와봐, 반장아. 반장했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영중 국민학교 6학년 몇 반인지는 모르지만 반장했어요. 반장아, 일로 나와봐. 그리고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눈을 딱 뜨고
그 선생님의 눈을 쭉 쳐다봤으면 야, 이 새끼가 건방지게 귀싸대기 맞습니다. 그때는요, 귀싸대기도 때리고 막 막대기로 몽둥이로도 패고요. 요즘 영화 나오잖아요. 아, 진짜입니다. 우리 죽어라 맞았어요. 또 너무 우리 선생님은 변태였어. 그래가지고 반장이 나보러 때리라고 그랬어요. 와, 예를 들어 뭐 마음에 안 들어 공부 못한 놈들 열놈 세워놓고요. 반장 일로 와. 그리고 애들 손을 벌리게 하고 제가 때리겠어요. 제가. 와우. 제가 어떻게 세게 때려요? 그러면 또 세게 안 때리면 제가 맞아요. 이 새끼 제대로 때려! 그러고 제가 이런 거는 저 영어로 발표할 때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쳐다보면은요 어떻게 선생을 쳐다봐요 빤히 귀싸대기 맞지 이 새끼가 응? 이놈의 새끼가 너 어디서 이렇게 교육받았어 어른이 얘기하는데 뭘 빤히 쳐다봐 이 새끼야 그러고 막 때렸다고요 진짜로 귀싸대기 그러고 있다가 미국에 딱 갔는데 48년 전에 What you looking at me? 너는 왜 나를 쳐다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백인들이 성경을 읽고 풀면은 이 말씀을 풀때 문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를 풀 수가 없어요.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시아 영향권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쳐다보러 무슨 쳐다봐 그지가? 예? 쳐다보지 못하죠. 그지가 어떻게 쳐다봐요? 거기 문화는 뭔지 아세요? 아예 그냥 구걸하는 통 놓고 대가리를 그냥 땅에 박아요. 무슨 뭘 쳐다봐? 지나가는 발도 안 쳐다봐 발도 그냥 긍휼을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박고 대가리를 박아가지고 발도 안 쳐다봐요 발도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랬어. 우리를 나를 보라 그러지 않고 옛날에 베드로는 그냥 경쟁하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누구 갔잖아요. 그한 사람의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지금 우리 미국이 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근데 Let look at me 그러지 않았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딱세 사람만 사랑한대요. Me, myself and I. Me, myself and I. 그세 사람이 다 지야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Look at us! 우리를 봐라! 그거는 문화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쳐다봐, 누구를 감히. 돈 주는 사람. 진짜 갑. 을이 무슨 갑을 쳐다보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그러는 거예요. 탁, 나를 보세요. 그래도 황당한데,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보면 안 되는 한국적인 배경에서 이제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죠. 현대화 이것이 이제 미국 문화, 서구 문화를 이제 현대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어른들은요. 한 번도 이렇게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죠?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게왜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저 강의 들으면서 몰라요. 왜냐하면 눈이 두 개라 그렇대. 우린 두 개에 포커스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거 지금 우리 누나들이 다 안과 의사들이라 이거 하면서 또 이거 잘못됐다 할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엘리스트 제가 어느 그저 심리학자한테 강의를 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눈이 두 개인데 두 개를 어떻게 바라보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면 결정을 하세요. 왼쪽 눈을 볼 거예요. 오른쪽 눈을 볼게요. 그리고 한쪽만 보세요.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은근히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미소를 지면 얼굴에 제가 말을 했어요. 얼굴에 머슬이 근육이 80개인데 그 80개를 통해서 7,000가지의 익스프레션, 표현을 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소를 짓기 위해서 머슬을 이렇게 하잖아요, 움직이면. 그럼 눈이 지그시 감겨져요. 응?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괴물이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눈을 바로 뜨고 미소 지으면 괴물같이 되죠. 근데 먼저 미소를 쫙 지으면
눈이 싹 내려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의 오른쪽 눈만 보든지 왼쪽 눈을 보든지, 그죠?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그럼 오른쪽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이네요 언제 시간 나면 우리 식사해야죠 우리 퍼해야죠 우리 퍼하죠 아무 부담이 없다 아이고 참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면 월남국수 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봐라 우리는 탁 silver and gold have I none 나는 뭐야 금과 은 나 없어도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 한판빡 해가지고 3천 명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미국처럼 3천 명 교인 돼봐야 미국 교회 3천 명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3%. 네. 이건 그냥 뭐 제가 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잔 대회의 Generosity Movement라는 거에 하는 닥터 사스. 남아공화국의 닥터 사스가 저랑 친하고 옥스퍼드에서 만나서 친하게 아직도 지내고 있어요. 그분 얘기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11조 하는 레이트가 2.3%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5.6%로 올립시다, 목사님. 4.6%. 2.3이 4.6, 두 배가 되면 이게 뭐그 빌리언스 앤 빌리언스 달러가 선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11조 책쓴 거를 로산에게 줘가지고 지금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공짜로. 예. 일불도 안 줘요. 판권. 근데 어쨌든 그 로잔 닥터 사스의 말에 의하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 소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트럼프를 뽑은 80% 사람들이 11조를 몇 프로 하냐면 2.3%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천 명 교인 돼봐야 뭐 사실 뭐돈 별로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3천 명은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재산 몽땅 팔아서 교회 헌금했어요. 가난한 사람 돕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나도 저 교회 조인하면 다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무슨 개독교 욕먹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돈이 없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의 삶 속에 silver and gold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예? 그걸 이제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그 골든 룰이 뭔지 아세요? 골드가 있는 놈이 룰을 만든다. 예, 금의 법의 법칙은 뭐냐면 금 있는 놈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파운더가 저보다 인컴 택스를 덜 냈대. 제로 내잖아요, 제로, 걔네들은. 아예 안 내요. 저같이 가난뱅이도 맨 1년에 몇천불씩 내야 되는데. 아니, IRS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제가 지금 극빈자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 받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1년에 뭐 6만 5천, 6만 5천 받으면 돼요. 너무 좋겠어요. 그거 못 벌어요. 근데 그런데도 택스를 뭐 3천불, 저번에 3,600불 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존 파운더가 1불도 안 냈어요. 왜? 금 있는 놈들이 법을 바꿨기 때문에. 열받죠. 이런 거 하면 열받아. 근데 베드로는요, 금이 있어요. 차고 넘쳤어요. 교회 가서 교회에 있는 뱅크에만 가면요, 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제가 왜금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드느냐?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밑에서 쭉그 교회를 섬겼어요. 86년도부터 90년까지.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가디나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코리아타운에 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걸어가는 거리에 한국은행에 잔고를 그 체킹 수표 끊고 뭐 은행을 열고 이제 그거를 닫아야 이제 가디나로 옮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어베이, 미국 뱅크. 가디나는 한국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으로 가려고. 딱 갔습니다. 뭐, 어릴 때죠. 젊은 나이에 이제 막 30년 전에 딱 가가지고, 저 어카운트 좀 클로즈 할게요. 이제 저기, 계산해 주세요. 남아있는 거다 주세요. 근데 바로 옆에 어느 아저씨가 딱 와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텔러가 틱틱틱 하더니, 아, 조그맣게 얘기하지. 큰 소리로. 네, 손님, 어떻게 드릴까요? 네, 잔액.
세이빙스하고 체킹에 잔액 270억을 남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를 드릴까요? 수표를 드려요? 현찰로 드려요? 아, 쪽팔려, 씨. 아, 전 조용히 얘기하지. 제 인생의 모든 라이프 세이빙과 체킹에 275불 있었어요, 그때. 근데 옆에 그 어느 아저씨가, 예, 저도 어카운트 클로즈 하러 왔습니다. 딱 그러는데, 텔러가 툭툭하더니 갑자기, 잠깐만요, 손님. 그러더니, 거기 그 브랜치 매니저가 나오고, 막 부 매니저가 나오고, 막 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아유, 사장님, 아, 김 사장님. 아, 이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유, 안 돼요. 야, 저 커피 좀 가져와. 아, 일로 오세요. 제 오피스로 오세요. 하, 브랜치 오피스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씨. 내가 속으로. 뭐야. 나도 같은 손님인데. 어? 나도 손님이잖아. 근데 275불 큰 소리로. 275불 수표로 드려요? 한 차로 드려요? 씨. 그리고 저놈은 글쎄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매니저가 나오고 막 오피스라고 커피 가져오라고 사과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씨. 아 역시 돈 있는 놈이 법을 만드는 거구나. 그건 뭐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시험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 세상은 아직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왜 개독교 소리 듣느냐. 한국에도 큰 교회 메가철치 목사들은 인정받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리 골드코인이 차고 넘쳐도 그것에 포커스를 안 했다. 그것이 자기의 월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에 포커스가 돼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